가 네. 그런 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고 싶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남일 같지가 않았고 적어도 학교에 가고 싶은 네네. 그 어린 애들은 좀 학교에 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. 그게 내가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네.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었어요. 그 세상을 떠나신 이제 박완 선생님 같은 네네. 경우 본게 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가장 좋은 이렇게 공감했던 거는 비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도 되게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네네. 또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또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. 이렇게 일어나잖아요. 네네. 이게 뭐 땅에 넘어진 사람은 또 땅을 짚고 일어선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조금만 내면 네네.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좀 밝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도 제 일단 제 마음이 좀 많이 그 보면서 좀 많이 변화했고 좀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. 일단 뭐 두 분이 또 일단 뭐 아주 천사들이 회원으로 이럴 때만 천사라고 지금 이 천사 우두머리 우두머리 천사 이제 천사님 열 명이 네. 가브리엘입니다. 천사들 중에 대빵이에요. 천사 중에 대장입니다. 아, 정말 대단한 뭐 천사 아니라도 네. 만천 저 악마예요. 만천 반악이에요. 악마가 기부하면 네. 더 좋죠. 악마가 기부를 하면 아 악마의 기부라고요? 아, 네. 잠깐 내 악의 눈물은 들어봤어도 내가 기부하면 악마의 기부? 악마의 기부 그래도 얼마 좋아요. 네. 뭐 악마의 기부가 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악마랑 천사랑 사람이랑 다 같이 하면 좋겠죠. 유리 네. 네. 씨도 뭐 하나 또 시작하셨어요? 뭐 또 하나 시작하셨죠? 뭐. 아니 부모님한테 항상 수익을 다 드렸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용돈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옷을 살까, 뭐 가방을 살까, 운동화를 살까, 뭐 이렇게 생각을 봤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제가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받게 된 저만의 돈인데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자.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제 이름으로 좀 기부를 하면은 남편한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어요. 네. 아 남편은 이름으로 같이 기부를 하려고. 네네. 아~ 근데 일부러 그래요? 저 능력보다 좀 더 크게 네네. 모아서 좀 그러면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그럼요. 들어서. 그럼 네팔 유니션 이쪽으로 네. 결혼하게 되면 네. 제가 그런 여인이 아니지. 기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. 대사님 한번 데려가시죠. 네, 같이 가요. 네, 저희 네. 다 같이. 선배님도 같이 가고 몇 개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나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 시간 내시면 네팔 한번 갔다 와. 카트만두 가가지고.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네. 사랑과 배려의 아이콘. 네. 가브리엘 가브리. 가브리규라고요. 네. 가브리사라고 두 개 똑같이 이렇게 가브리살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네 많은 좋은 일을 할 겁니다. 아 가브리규 박수. 벌써 네팔 가시려고 등산복 입고 나왔어요. 저는요 시작할 네? 제가요 솔직히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송에서 네. 떠밀려가지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요. 떠밀려가지고 생방송에서 금덩어리 일어나놓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좋은 일만 했는데 그 좋죠. 네, 네팔을 위해서 이만 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팔을 위해서 어떻습니까? 우리 저 신경수 작가님께서는 작가로서의 꿈은 어떤 항상 그 다음 작품이 궁금한 작가 네네. 그 작가로 지내고 싶어요. 저 우리 저 신경수 작가님은 저와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. 저는 이 힐링 캠프를 생각하면서 다음 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. 다
다음 불은 또 뭐가 있을까? 그래도 유니세프 일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.